직전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 단장 서영교입니다.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주장이 논리가 없는 억지 주장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대한 입법 취지나 배경 이해는 물론이고 조문 해석조차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이상민 장관은 과연 판사 출신 장관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불통의 상징인 경찰국이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범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위법한 출범입니다. 위헌적인 출범입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국민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촛불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통의 아이콘답게 윤석열 정권과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결국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경찰국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그 근거로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행령을 그 근거로 둘 수도 없는 법 위반이기 때문에 시행령은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 부처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한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은 시행령에 따라 행안부에 어떤 조직도 만들 수 있다며 아전인수격 엉터리 해석을 늘어놓고 경찰국을 출범시키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빠진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민주적 절차와 합의에 따라 정해진 사항입니다. 치안 사무를 위해 경찰국을 신설한 것은 오랫동안 논의한 사회적 합의이며 국민 동의 없이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독재입니다. 권력으로부터 경찰의 중립과 공정을 지켜내기 위해 싸웠던 우리 국민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던 경찰청 독립, 이것을 모두 송두리째 무시하고 짓밟는 독재의 시작, 그것이 바로 행안부의 경찰청, 경찰국 출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성남 민심을 돌리기 위해 경찰대를 운운하며 경찰 조직을 또 뜬금없이 갈라치게 하고 있습니다. 비열하고 야만적인 작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안감 보직 인사 발표 후 2시간 만에 그 내용을 번복했던 사건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 운운했습니다. 그것에 타격을 받아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국기문란을 밝혀내겠다 이렇게 하더니 도대체 치안 정책관을 경징계 요구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치안감 인사 번복은 어디에서 비롯된 문제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꾼 겁니까? 아니면 비선실세가 바꾼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잘 못하는 용산 대통령실과 행안부 장관의 잘못입니까? 그것을 치안정책관 경징계라고 하는 것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이 비열한 행위조차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무부 안에 경찰이라고 하는 치안사무가 빠진 것은 3.15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이승만 독재정권에서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내무부에서 치안사무가 빠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전두환 정권이 독재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치안사무를 두면서 치안본부를 두고 경찰을 장악해서 국민을 통제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60 민주화 항쟁을 거치면서 내무부 안에 행안부 안에 치안이라고 하는 사무를
국민적 합의에서 빼게 된 역사가 엄연히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것을 눈 가리고 아웅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출범시킨 것에 대해서는 역사가 단죄할 것입니다. 경찰국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국민들의 의견에 귀담아 들으십시오. 민심에 반하고 여론에 어긋나는 악행을 당장 멈춰야 할 것입니다. 취임 두 달 만에 지지율은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지지율의 하락의 근본 원인은 어디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본인, 부인, 그리고 장모, 그 비리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만 들을 줄 알고 강행해버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무책임한 시행령 쿠데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국이라는 독재를 계속 이어나가다간 머지않아 국민들께서 이 정부를 침몰시키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국민 민심이 이반하는 원인은 바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보좌하는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그 원인 제공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행안부 장관 경찰국 신설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행안부 장관 경찰국 출범 즉각 중단하십시오. 경찰국 즉각 폐기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 저항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경찰들의 통제 안 됩니다. 경찰의 독립, 경찰의 중립 보장해야 합니다. 민심이 흔들리면서 윤석열 정권의 부메랑이 되어서 타격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개념 없고 독단적인 불통정책이 이제는 초등학교 학생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경찰의 독립과 중립에도 손을 뻗쳐서 경찰의 독립과 중립을 훼손하더니 이제는 초등학생 입학에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들어선 지 박순애 장관 엄청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되자마자 속전속결로 학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교육 시스템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현장으로 나오셨습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년들을 만 6세에서 만 5세까지 낮춘 학제 개편을 전적으로 추진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는 1년 일찍 입학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1년 일찍 입학하는 추이는 2009년에 9,707명이던 조기 입학이 당시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권 때였죠. 2021년엔 53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영 유아 시기에는 1년이 아주 중요하고 학교를 꼭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영 유아 교육을 받으면서 영 유아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강제적인 학제 개편을 통해서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아이들의 입학 연령에까지 불통의 상징인 학제 개편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그 손을 뗄 것을 경고합니다. OECD 회원국 통계를 보더라도 2019년 기준 OECD 38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우리와 함께 만 6세입니다. 이것을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입학 연령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높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단축으로 입시 경쟁과 사교육 시기가 앞당겨지고 연령별 발달 과정에 맞지 않는 교육 환경이 횡행하여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무엇보다 학부모들과 학교 교사들과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 불통 윤석열 정권, 불통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문제 책임을 전가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논의해도 모자랍니다. 무능과 오만과 그리고 정치 보복에만 매몰되어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70년 넘게 운영된 학제를 조급하게 손대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볼모로 삼지 마십시오. 학부모와 아이들과 그리고 학교가 윤석열 정권에게 그리고 박순애 무능한 장관에게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 5세로 입학 정령을 나이를 낮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경찰국 설치에 이은 또 하나의 오만과 무능과 그리고 불통의 대표적인 사례다. 독재로 가려고 하는 시작이다. 이제 윤석열 정권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경찰들도 문제 제기하고 학계 언론이 모두 문제 제기하고 또 학부모가 거리로 나서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 정권은 국민의 경고를 제대로 들어야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경찰국 설치 관련해서는 해임 건의안, 탄핵 소추 모두 집중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민과 함께 탄핵 소추 해임 건의안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정의당에서도 함께 해 주실 거다. 이렇게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